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우는 하락, 나스닥은 강박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중에 1.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강박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오늘과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민간 고용 부문은 전달보다 9만 9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 1월 이후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 증가라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14만 4천 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됐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침체로도 가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이러다가 만약 증가가 없어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실업률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두 번째 발표는 게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전주보다 5천 명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천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거를 양호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2만 7천 명 정도인데요. 어쨌든 양호하다 해서 시장이 나쁘지 않게 해석했는데 민간 고용은 좀안 좋았던 뭐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8월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표인데요. 왜냐면 고용 쪽에 포인트 맞추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수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서비스업 지수 PMI가 51.5가 되면서 확장세를 가져온 거예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체 산업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게 3분의 2거든요. 서비스업이 확장되는 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확장이 돼도 고용이 줄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어쨌든 뭐, PMI가 좋아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나마 나스닥이 상승해서 마감한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이제 17일, 18일 날 FMCA를 앞두고 계속 지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표에 따른 어째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증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증산을 두달 연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유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뭐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오페 플러스 입장에서는 유가를 증산해봐야 얻을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증산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셰일가스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파고 이그 뭐랄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안 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그 점유율이 쪼그라들 거다 생각한다면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럼 그들의 경제도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가 특징 중에 5% 급등했어. 어제도 한4% 올랐죠. 오늘도 5% 올랐습니다. 5% 올랐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발표가 좀 늦을 거다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어요.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서비스 할 거다, 뭐 이렇게 발언했죠. 그게 이제 그 테슬라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나스닥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상승하면 우리한테는 좀 영향이 있죠. 다우보다 나스닥의 상승이 좀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 일단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0.5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제가 지워버렸는데요. 주식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목균형표를 지워버렸거든요. 지금 다우는 일단 장중에요. 1% 빠졌었어요. 1% 빠졌다가 20일선 딛고 올라왔네요. 그렇지만 뭐 음봉으로 끝나요. 음봉 양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네요. 이번에 음봉이나 올라나요? 양봉이나 올라나요? 내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나스닥 종합은 어제도 0.5% 갔다가 밀려서 마이너스 끝났거든요. 오늘은 1.2%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 요게 이제 요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수평 구간에서의 싸움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슬라를 좀볼 필요성이 있죠.
테슬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4% 올랐습니다. 테슬라 이틀 동안 9% 오른 거죠. 연속 이틀 올랐습니다. 어저께 4% 올랐고요. 장 중에 7%까지 6%까지 갔다가 4%로 끝났고요. 오늘은 7% 갔다가 5%로 끝난 거네요.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또 시장을 이끌어주는지 봐야 되네요. 우리나라도 요 근래 2차 전지가 좀 많이 시장을 이끌어줬잖아요. 테슬라와 같이 움직일 건가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지금 반값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얼마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가 뭐 지금 이런 완전주행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여전히 그 화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도 좀 되긴 되는데요. 뭐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7만 전자가 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깨졌습니다. 6만 9천 원입니다. 기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바닥이 안 나오면 이제 골아퍼지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바닥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양봉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 수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저께 3일 동안 외국인이 무려 1700만 주, 아니, 거의 2천만 주네, 죄송, 잘못했네. 2천만이 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3천만 주 넘게 벌었습니다. 갑자기 매도를 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그, 어저께 뉴스 중에, 그, 트랜스포인가요? 트랜스포스라고, 그, 트렌드포스라고, 그, 대만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5세대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그 외국인이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손절치고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만 뭐꼭그 투자가는 아니니까요. 지켜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요 근래 뭐 삼성전자 집중 팔았겠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2조를 팔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3일 동안 2조를 팔았습니다. 그냥 몰아치기라고 보시면. 근데 이게요, 요번 달에, 지난달부터, 8월 23일부터 팔았거든요. 8월 23일부터 누적으로 보면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보면. 8월 23일부터 보면 3조 8천억이거든요. 그 3조 8천억 중에서 요 3일 동안 거의 3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으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기환하지 않으면 시장 어렵겠구나. 어저께도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 밀려고 5천억 정도, 어저께 처음에 5천억부터 팔면서 밀어버렸거든요. 장 초반에는 매도가 없었어요.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은 좀 들어왔는데, 기관도 여기서 매도했다 어저께 너무 파니까 받아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고점에 있고 우리는 진짜 바닥권에 있는데, 아, 답답한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싸움이 또 밑으로 가려면 쌍바닥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더 빠지지 않으면 이제 시간을 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근데 작년 10월부터 계산해 보면 작년 10월 30일부터 시장이 올랐잖아요. 작년 10월 30일부터 보면요, 이게 또 달라요. 외국인이 매수했던 걸 줄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30조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매매 물량이 많아서 단기적 매도가 외국인 추세의 반전이다? 매수, 그러니까 수급의 반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잠깐 눌림 정도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25조가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5조 들어온 시점이 언제냐면요, 10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날입니다, 요날. 지금 여기니까 여기서 지금 25조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30조 정도 이걸 여기서 다 팔아잡기면 도대체 매매를 왜 이렇게 할까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이제 눌렀기 때문에 눌러서 다시 가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누르는 뭐 그런 과정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